가차의 세계로 한번 가차 없이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고! 열어서 저는 됐죠! 오!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네,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블고 컬렉션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스파이더맨 60주년 기념 한정판 마블고 컬렉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랜덤 박스라고! 요게 이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이제 한정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어처 버전 3개의 레이싱 모델 10종에서 총 1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풀 컬렉션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박스 겟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 마블고와 마찬가지로 개당 4,900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13개를 한 박스를 다 겟하더라도 63,7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혀 부담 없이 네, 전종을 수집할 수 있는 뭐 그런 마블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씩 또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네요. 토끼통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아, 또 옛날 생각나죠. 요즘에도 이 가차가 많고 어린 친구들은 또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키덜트들도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가차는 요즘에는 안 하긴 하는데 또 한번 가차의 세계를 한번 가차 없이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애드립 좋지 않아? 아, 섭외가 안 오지 이런... 지금 보니까 총 13종인데 지금 12개밖에 안 들었어요. 나중에 하나 없는 거는 제가 가서 또 랜덤 뽑기로 또 뽑아보죠. 뭐 하나 사면 되니까 세븐일레븐 가서. 로또 추첨 갔나? 아, 자, 깊숙한 곳에서 하나 꺼냈습니다. 아, 이거 사줘 해가지고 오, 검은색 비닐에 들었어요. 제가 뽑은 첫 번째 친구는 우와! 대박 사건. 네, 이게 1번일 것 같은데요. 전형적인 스파이더맨 컬러를 하고 있는 빨파의 스파이더맨 네, 되겠습니다. 오, 예쁘네요. 사실 이게 진리네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그 친구들도 예쁘긴 한데 아, 이렇게 빨간색에 파란색, 그다음에 검은색 로고가 들어있는 요 차야말로 네, 딱 봐도 아, 이거 스파이더맨 차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요거는 스칼렛 스파이더입니다. 제 핫토이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플스4에 나왔던 그 스파이더맨들의 네, 그 종류 다른 거. 네, 스파이더맨 60주년 한정판답게 네, 요렇게 또 나와줬습니다. 되게 예쁜데요? 이렇게 또 뒤에 부분은 노란색으로 또 포인트가 딱 있고요. 클리어 파츠가 위에까지 아예 다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네요. 통 클리어 파츠다. 자, 다음 레이싱 모델이 나올지 미니어처 모델이 나올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자자자 딴따라딴딴딴. 오, 노란색 느낌입니다. 아, 요거는 스파이더 아머 2입니다. 보시면 약간 그 안티오크 수트? 네, 그런 느낌이라고 뭐 보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또 색깔이 진회색에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고 창 자체도 노란색 네,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해서 안이 훨씬 더 잘 보이는 요런 느낌. 자,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딱 보시면은 아, 이거 마일스 모랄레스 색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친구는 스파이더 아머 마크 1 같은 아머 마크 1, 2 요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오, 그러게요. 검발 그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스파이더 아머 1입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잘 모르는 수트예요. 네, 혹시나 요거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이미지 저한테 따로 메일로 보내주시기엔 너무 귀찮으시겠죠? 네, 그만두세요. 오! 우와, 여러분. 이겁니다. 사이보그 그 스파이더 아닌가, 그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그냥 뭐 크게 스파이더맨 또 레이싱 모델이랑 크게 차이가 없나 싶은데 이쪽이 포인트네요. 여기랑 여기 앞유리, 운전석 앞유리. 와, 멋있습니다. 요게 사이보그 스파이더 요런 식으로. 그래서 빨간색도 바퀴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바닥 색깔까지 다른 것도 네,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 싶네요. 너무 세게 힘을, 힘이 너무 좋나 봐요, 지금. 소나기 힘이. 아, 이번엔 만졌을 때의 미니어처 모델 느낌이 납니다. 보시면, 진짜 귀엽습니다. 아, 이거 스파이더맨 미니어처 버전 되겠습니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자, 이어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역시나 미니어처 모델로 나왔고요. 네, 요거는 그웬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서 정식 명칭은 고스트 스파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저 스파이더맨 60주년 기념판이기 때문에, 아, 이게 뭐 가치는 더 있지 않을까요? 자, 계속해서 뜯어볼게요. 고스트 스파이더 레이싱 모델 되겠습니다. 아, 이 핑크색 굉장히 예쁘네요. 네, 이렇게 클리어 파츠 색깔 진짜 예쁘죠. 네, 흰색에 까만색에 핑크 요 조합. 오, 이렇게 연속 두 번 고스트 스파이더 뽑았네. 아무 의미 없죠? 자, 계속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마일스 모랄레스 레이싱 미니카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헷갈리만 했죠? 요 친구랑, 네. 대신에 앞에 프린트 완전히 다르고, 옆에 바퀴 색깔도 완전히 다르고, 그죠? 네. 요렇게 뒷모양도, 문양이 여기가 좀 더 프린트가 들어가 있다. 녹색입니다, 녹색. 야, 요거. 여러분, 네. 헐크 버전 아니고요. 요거는 스파이더 스텔스 수트 버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야, 또 요런 것도 있네요. 제가 그린 스텔스는 사실 몰랐는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뭔가 메로나 묶고 싶게 약간의 그런 연두색, 네, 녹색 표현을 좀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마일스 모랄레스 미니어처 버전 지금 안 나왔고요. 요거 스파이더 2099 저거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 스파이더 이렇게 세 개가 안 나왔습니다. 미니어처 버전도 좋지만 이 레이싱 모델 풀세트를 가는 게 좋아서 마일스 모랄레스 미니어처가 안 나오고 이 두 개가 2099랑 아이언 스파이더였으면 좋겠다. 뭐 요런 생각을 해보면서 열어볼게요! 뭐야? 네, 고스트 스파이더, 마일스 모랄레스 스파이더맨 요거 세 개 또 이렇게 같이 갖다 놓으면 굉장히 예쁘다라는 거 요 세트, 요것도 나름의 요렇게 풀세트를 네, 3종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 좋네요. 그러면 요거 하나가 이제 스파이더 2099냐 아이언 스파이더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디자인 봤을 때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요 둘 중에. 뭐 저도 두 개 다 괜찮은데 그래도 또 황금색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빨간색과 금색이 좋아 이 아이언 스파이더가 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짠짠짠 짜잔 짠 열어서 짜잔 짠짠 오 2099다 오늘 이상한데 스파이더 2099도 굉장히 예쁩니다. 와 이렇게 또 빨간색 로고 네 흰색에 이렇게 회색 느낌인데요. 아, 요거 이렇게 뽑아보니까 아이언 스파이더가 또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아, 정말 대원 쪽에서 네, 일부러 하나를 빼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싶다라는 생각까지 해보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